다시 순다레 씨의 시설에 접근해야 한다. 안전장치가 수집한 데이터를 보면 순다레 씨가 덱스넷 내에서 엑소의식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알 수 있다. 지휘자는 자신의 통제 아래 태양계 전체를 동화시키려 하고 있어. 황금기를 원한다고 했지. 하지만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이겠나? 지휘자의 방식을 보면 자비는 기대할 수 없다. 내가 아는 건 붕괴 후 우리가 이룬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거다.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어. 수호자가 쓰러졌습니다. 카이아트 여자는 이곳의 그림자 군단이 달주자 사이언 이릭스의 명령을 따른다고 생각하던. 그렇다면 녀석들이 마야의 연구와 메아리에 관심을 가진 것도 설명되지. 단순히 팩스 시뮬레이션 네트워크에 접속하려는 게 아닐세. 에릭스가 팩스 집단 지성 전체를 소나기에 넣으려 하는 거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알겠지.
아야는 방산층의 흐름을 돌려 백스 시뮬레이션 네트워크를 탐색하고 있네. 다른 시간대를 들여다보며 자기 과거를 찾고 있어.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신만의 집단지성 군대를 양성해 태양계까지 삼키려 하지. 메아리를 사용해 백스를 통제할 수도 있지만 이미 이들은 완전히 그녀의 통제 아래 있네. 마야는 백스가 자신을 섬기도록 개조하고 있어. 무슨 짓을 하는지 알기는 할까?
수호자가 쓰러졌습니다. 다레시가 키오마를 다루는 걸 보니 위험한 타협이 예상되는군. 순다레시가 실험에서 윤리적 한계를 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이야. 촉촉발에 심각한 상황이다. 정확성 테스트다. 결혼하던 날 밤 내가 어떻게 널 올렸지? 마야? 마야, 여기가 어디야? 어떻게 살아있는 거지? 결혼하던 날 밤 내가 어떻게 널 올렸지? 안 그랬어. 내가 널 올렸지. 널 해돋이란 뜻의 수료대라고 불렀으니까. 너희 어머니께서 그렇게 불렀었잖아.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나서 인생에서 최고로 행복한 날에 어머니가 함께하지 못한 게 슬퍼서. 그리고 네 뺨을 쓰다듬었어. 해가 져도 항상 또 다른 해가 있다고 말해줬지. 엑소정신 서구. 감성도가 예상 범위보다 높다. 순다리 씨, 그녀는 백스넷에 서서 아내 키오마에 씨의 복제를 가져오고 있다. 찾아서 정보를 확인하고 폐기하지. 황금기를 위해서 말인가요? 아니, 아니다. 어쩌면 자신의 개인적인 황금기를 위해서겠지. 자신이 기억하는 아내, 자기 시뮬레이션 속의 아내 말이다. 마야는 키오마를 찾을 수 있다면 태양계까지 파괴할 거야.
가서 얘기해봐. 절망에 빠지면 안 돼. 순다리 씨가 다시 관리자를 만들어냈다. 우리는 다시 이전 같은 위협에 처하게 됐어. 하지만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오시리스, 소저가 뭘 찾았는지 들었어. 마야가 어떻게 키오마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지? 사랑했던 사람에게. 순다레 씨는 이 키오마를 사랑한 적이 없다고 스스로 확신해버렸지. 이 키오마도 저 키오마도 아니라고. 하지만 이 키오마는 마야를 사랑했지. 우리도 들었잖아. 의심해서 미안해. 한순간이지만 지휘자를 믿었던 것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오시리스. 너에게 그런 짓을 해서. 아니다, 세인트. 사과하지 마라. 처음부터 네가 잘못한 건 없어.